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 배우 이건주가 무속인이 된 뒤 배우 이면식을 처음으로 만난다. 29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이건주와 이면식이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드라마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 역할로 합을 맞췄던 순돌이, 이건주와 순돌이 아버지 이면식은 이날 이면식은 무당이든 아들 순돌이를 만나기 위해 이건주의 신당을 찾았다. 이면식은 이전과는 달라진 이건주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무당이 된 아들 이건주를 좋아한 이면식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면식은 이건주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고, 이건주는 재작년부터 신병이 와서 우울증을 앓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고백했다. 더불어 이건주는 살기 위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담담하게 무당이 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에 이면식은 목이 탄다라며 충격에 빠져 연신말은 세수했다. 이어 이면식은 무당이 된 이건주에게 물어볼 게 있다며 뜸을 들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면식의 돌발 질문을 들은 이건주는 물론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모두가 이면식의 돌발 질문에 놀라움을 표했다. 지난 1986년 MBC 드라마 시사회로 데뷔한 이건주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아역배우로 얼굴을 알렸다. 특히 MBC를 통해 방영된 한지붕 새가족에서 문감빵 세입자 가족의 장남 최순돌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각종 드라마나 예능에 간간이 출연했지만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서승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9월 27일 20-23 송고 NBS PNBSP 씀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